동백꽃 시작할게. 이 작품은 1930년대가 배경이야. 밑에 있어요. 1930년대가 배경이고, 강원도 산골 마을이 공간적 배경이거든.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재는 동백꽃이고요. 인물은 누가 나오냐면, 점순이하고 이 피리 불고 있는 얘가 점순이고, 그리고 여기 나무를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얘가 나고, 나가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점순이가 나를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옆에 와서 괜히 말도 걸고 그러면서 감자를 줘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해요. 니네 집에 이거 없지? 이러면서 준다. 그 말이 왜 자존심을 건드리냐면, 점순네 집은요, 마름 집이야, 마름. 마름은요, 마름 집 딸이고요. 마름은 소생인들을 관리하는 거지, 그지? 나, 주인공이 나의 집은요, 소장농 집이야. 소장농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벌써 사회적 신분이 달라요. 점순네가 사회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너네 집에 이거 없지 하니까 엄청 존심 상하겠지. 그래서 그 감자를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난 다음부터 점순이가 자기의 호의를 거절했다. 쉽게 말하면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거야. 특히 나의 집 닭을 괴롭히는데, 나는 어떤 인물이냐면 어리숙해요.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다 보니까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군다 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점순과 나의 사랑 이야기인데 어떻게 결말 나는지 한번 보자. 자, 나흘 전 감자 쪼간 쪼가는 사건이나 일이야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자, 나흘 전이라고 지금 현재에서 지금 나흘 전으로 각으로 갔지. 이런 구성을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역순행적 구성이고요.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이 계집애가 누굴까요? 점순이고요. 나물 캐러 갔으면 갔지. 나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 요런 단어를 좀 알아두자. 생이질은요, 한창 바쁠 때 귀찮게 하는 걸 생이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울타리 엮느라고 한창 바쁜데 나에게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자, 나는요, 점순이 행동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점순이의 행동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귀찮아합니다. 아주 귀찮아 하고요.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하물며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걸 일하는 놈 보고 왜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답도 굉장히 투명스럽게.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혼자서 하지. 여럿이 모여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무뚝뚝함이야. 무뚝뚝한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간접 제시하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자, 내가 이러니까 요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 알겠지? 나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혼자서 입을 막고 깔깔깔 대고 그러는 거야.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개시대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자, 이거 지금 점순이가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하는 행동인데 나는 그거 전혀 눈치 못 채고요. 자,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행동에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점순이의 행동에 의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떡해요. 눈치가 없고 둔한 성격임을 알수 있어요.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로 힐끔 할금 할금 돌아보더니 왜 남이 보면 안 되잖아, 그지? 행주 치마에 손으로 꼈던 오른손을 뽑았어. 오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었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에 해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푸듯이 쥐었다. 감자를 쪄갖고 와가지고 감자 세 개를 나에게 주는 거야. 이게 점순이. 나에 대한 애정이야. 나에 대한 애정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준다고? 너 집엔 이거 없지. 니네 집에 이 감자, 이런 감자 없지 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고,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봄 감자 맛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 먹었겠니? 안 받아 먹어요.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이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자, 호의를 당한 거야.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야. 호의가 거절당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서로 자존심이 상해요. 호의가 거절돼 자존심이 상하고 서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건 또 뭐냐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우리가 이 동네 점순이는 계속 이 동네에 살았고 우리는 이 동네에 이사 온지 3년째 되는 거야.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 진 법은 없었다. 왜 점순이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졌을까요? 거절당해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거절당해 민망해서.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곧장 달아나는 것이다. 자, 여기서 감자의 기능은요, 점순이가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애정을 표현하는 소재지, 그지? 그리고 거절함으로써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고요. 나에게 거절당한 점순이가 이제 안갚음으로 뭘 하냐면 닭싸움을 시켜요. 나의 집 닭과 점순이의 닭을 갖고 와서 닭싸움을 시키는 거야. 자, 1번요. 핵심 태그 1번 보면 점순이가 나에게 준 감자를 지금 나가 거절하자 얼굴이 빨개져서 점순이가 휑 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갈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았어. 나는
넋이 풀려 기동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여기 있잖아. 뭐냐면 닭싸움을 했는데 계속 우리 집 닭이 졌거든. 근데 자, 닭에게 고추장 먹이면 이긴다.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고추장 옛날에 먹여가지고 닭싸움을 시켰어. 그래서 고추장을 먹였어. 먹이니까 처음에는 좀 우리 집 닭이 잘 싸워 이기는 듯 하더니 그러고는 이제 지는 거야. 요게 이제 점순이 닭에게 당하는 게 나오는 거야. 고추장 먹여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기는 듯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넋이 풀려 기동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어. 왜냐하면 큰 닭이 한번 쪼인 안가풍으로 나의 닭에게 점순의 큰닭 이거는 점순의 닭이야. 점순의 닭이 우리 닭에게 한번 쪼인 안가풍으로 호들갑스레 연거푸 쪼는 서스레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굶는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라. 나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자, 나를 약 올리기 위해서, 나를 약 올리기 위해서, 자, 들으라는 듯이, 나 들으라는 듯이 이제 막 웃는 거야. 우리 닭이, 나의 닭이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었어.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고추장을 너무 적게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급하게 쌈을 부친 것이 퍽 후회가 난다. 나참 순진해요. 나의 어수룩한 모습이야. 고추장 먹여서 될 일이 아니고요. 원래 점순네 닭이 덩치가 컸어요. 나의 어수룩한 모습이 웃음을 유발해. 굉장히 해악적이야. 해악적 뭐라고요? 웃긴 것. 장독개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할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가 걸련 물부리를 물렸다. 빨대 같은 걸 끼워가지고 이제 고추장 물을 먹이는 거야. 그리고 고추장 물을 탔어.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자. 고추장을 먹어. 지금 당장 괴로운 것이 매일 점순네 닭에게 에게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낫다고 생각. 매일 있잖아. 감자 거절한 그 이후로 매일 점순이가 나의 닭을 괴롭혔거든. 그러나 한 두어 종지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해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 놓으니 그래 오늘 아침에야 겨우 정신이 들었는데 또 닭싸움을 붙여놓은 거야. 자, 열받겠지?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해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점순이 자기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닭장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닭을 꺼내 간것 같다. 자, 여기는 이제 과거 해상에서 현재로 과거 해상에서
현재로 돌아온 부분이고요. 현재로 돌아옴.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가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라가며, 삭정이는 말라 죽은 가지야. 요거 이제 땔감으로 가져가는 거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고년이 누구니? 점순이야.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에 등줄기를 한번 대게 후려치겠다고 싱둥긍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났게 내려왔다. 신동공둥은 건성건성 나무도 있잖아. 나무 하면서 계속잖아. 닭 생각뿐인 거야. 그러면서 점순이 저거 어떻게 혼내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여기는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거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거야. 가득 참. 그진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서 나는 호덕이, 호덕이는 풀필이야. 버드나무 껍질이나 밀집으로 만든 필이 호덕이야. 호덕이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상기 속에 늘려있는 굵은 바위 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복하니 깔리었다. 자, 요거 동백꽃이 핀 거, 동백꽃은 생강나무꽃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빨간 꽃이 아니고 노란 생강나무꽃, 동박꽃을 강원도에서는 동백꽃이라 그러는 거야. 여기가 강원도가 배경이지, 그지? 그리고 또 꽃이 이렇게 핀걸 보니까, 자, 계절적 배경이요. 봄임을 알수 있고요. 봄이고, 그리고 굉장히 꽃이 소복하니 피어 있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낭만적 분위기 형성하고요. 그 틈에 끼어앉아서 점순이가 승승밭깃으리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꽃이 피어있고 그 앞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호두기를 불고 있는데 그 앞에 또 뭐하냐면 닭싸움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푸드득하고 들리는 닭의 햇소리.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삶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년설의 호덕이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한 행동이야. 한 행동.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너무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분하고 지금, 나는 지금 분하고 억울해요. 분하고 억울함.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자. 나를 서술자로 설정한 효과. 나는요, 점순이의 이성적 관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채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수룩하고요,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를 서술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고, 웃음을 자아낸다. 다시 말하면, 해학적이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더욱 순수하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핵심 태그 2는요, 지금, 점순이 닭싸움을 붙여놓고 천년설의 호덕이를 불고 있는 점순이에게 바짝 나는 약이 올랐습니다. 넘어갈게요.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그의 빈사지경은 그의 죽게 된 거야. 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덕이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자, 여기 줄 치고. 지금 나는요, 미움과 분노가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요. 극에 달함.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근실근실이 일 잘하고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여기서 이제 나도 한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부정적이다. 이렇게 점순이에 대한 생각이 바뀐 부분이지. 점순이에 대한 생각이 바뀜. 어떻게 바뀌었어? 처음에는 좋았는데, 좋음, 호감이 갔는데, 지금 보니까 얄미움. 나는 대뜸 달려들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담배로 때려 엎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게 던져놓고 지게 막대기 갖고 그 싸우는 점순네 큰 수탉을 한 번에 때린 거야. 자, 분노의 이성을 잃은 거야. 분노의 이성을 잃음. 점순네 집 어떤 집? 마름집이라 그랬지. 점순네 집에 잘못 보이면 땅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 자, 닭은 푹 꺼퍼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뜨겁게 눈을 훅 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이 자식아, 누집 닭인데 누집 닭이야. 마름집 닭이잖아. 그지? 하고 가슴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마름집 닭의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쫓겨나겠다. 3년 전에 이사 올 때잖아. 점순네가 굉장히 우리 집을 많이 도와줬거든. 나의 집을 많이 도와줬거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점순의 닭을 때려 죽였으니 우리 집 이제 끝장났다. 자, 나의 집과 점순네의 관계가 강조되면서 점순네의 관계가 왜 강조돼? 점순네 집이 더 신분적으로 높다는 게 우리는 이제 땅 떨어졌다. 쫓겨나겠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의 집이 곤란해질까 봐 걱정하는 거야. 나는 비실비실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 얼기며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17살이야. 남자아이야. 여자애 앞에서 울어. 창피하겠지, 그지?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단부터 안 그럴 터냐? 이렇게 묻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단부터 내 마음을 모른 척 하지 않을 거지? 이런 거. 이런 뜻이야. 모른 척 하지 않을 거지? 이런 뜻이고, 그지? 라는 뜻이야. 라는 뜻인데, 남자의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못 챕니다. 하고 물을 때, 애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모르고 대답하는 거야. 자, 나의 둔한 모습이야. 나의 둔한 모습이고요. 둔한 모습이고, 이 둔한 모습이 웃음을 유발합니다. 웃음을 유발하고, 요단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 살게 굴 테니.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안 이를 테니.
그리고 모의 점순이 의도적으로 이제 남자의 나를 갖다가 짚고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모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자, 이게 이제 점순이의 애정 표현이야. 점순이의 애정 표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애정 표현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퐁 하면서 둘이가 딱 안겨가지고 동백꽃 그 속으로 쓰러지는 거야.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쳤어. 쓰러지며 한참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자, 요게 점순이와 나이가 하애하고요. 이제 남자애가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된 거야. 점순이와 나의 하애와 나의 하애와 사랑을 하애와 사랑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자, 여기 향긋한 냄새, 후각. 자, 알싸한 미각. 향긋한 냄새, 후각. 그리고 동백꽃, 시각이 다 드러나 있지. 너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듯 싶은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점순이는 어디로 갔어?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단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고 끝이야 이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둘이 결혼했을까? 사랑을 시작했을까? 그건 상상하세요. 자, 핵심 태그 3은요. 화가 나서 담배로 점순네 수탉을 때려 죽이는 나의 모습이고요. 이 동백꽃의 기능은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 형성하지. 그리고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둘 사이에 풋풋한 감정이 생겼음을 암시하고요. 그리고 점순이에게 떠밀려 점순이와 함께 어디에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 나는 이제 점순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자, 작품 전체 내용 보면요. 나흘 전 울타리를 엮고 있던 나에게 갑자기 점순이가 와서 말을 그런데 나가 점순이에게 주는 점순이가 주는 군멀 감자를 거절하자 점순이가 새빨개 져가지고 나를 노려보더니 달아납니다. 점순이는 마름지. 그리고 우리 집은 나의 집은 소장농.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절대 점순이와 붙어 다니지 말라고 항상 주의를 줬어요. 왜? 땅도 뺏기고 집도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감자 사건 이후 점순이가 나의 시암탉을 때리고 막 이제 알로치 말 못하게 볼기를 막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뭐라고 욕하냐면 너 고자식 이러면서 욕해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고 게다가 매일 자기네 힘센 수탉하고 우리 집 수탉을 싸움을 붙여놓는 거야. 자기네 수탉이 자꾸 당하기만 하자 분하고 억울한 나는 뭘 먹이니 고추장을 먹입니다. 먹이면 기운이 뻗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고추장을 먹은 나의 수탉이 잠깐 점순네 수탉을 한번 쪼옵니다. 결국 점순이네 수탉에게 몇배더 쪼이고 만다. 점순이가 또다시 나의 수탉을 깨어내 자기네 수탉과 싸움을 붙여 놓는다. 나의 수탉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호덕이만 불고 있는 점순이를 보자. 나는 하같이 밀어가지고 지게 작대기로 담배 한 번에 점순네 수탉을 죽이고요. 자, 그리고 울지. 그러니까 점순네가 수탉을 죽인 사실을
감춰주기를 하고 둘은 어디 속으로? 동백꽃 속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점순이 어머니 부르니까 점순이는 아래로 나는 위로 도망가죠.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